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평창강에 위치한 오리지널 흙집 구들빵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강이 평창강입니다. 평창강은 넓고 크기도 하지만 또 고기도 많고요. 물놀이 하기도 괜찮은 그런 아직은 깨끗하고 맑은 강인데요. 오늘 이 강하고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평창강이 보이고요. 마을 다리가 있습니다. 마을 다리 건너서 약간 골로 올라가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흙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리 건너가지고 이렇게 마을 골 위로 쭉 올라가면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앞에 보여지는 까만색 집은 오늘 보여드릴 황토집이고요. 이 위쪽으로도 집이 한 열몇채 정도 위로 올라가면서 쭉 이웃집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전원생활하실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귀촌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용한 산자락 아래서 이제 시골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이렇게 다리 건너서 잠깐만 올라오면은 오늘 흙집이 위치해 있고요. 네, 앞쪽으로 이렇게 주차도 넓게 할 수 있고, 네, 지금 지붕이 보여집니다. 뒤쪽으로도 밭이 넓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텃밭도 넉넉하게 쓸 수 있게끔, 네, 이렇게 길쭉한 면적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대략적인 경계를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길 따라서 이렇게 토지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토지는 903제곱미터, 평수로는 273평입니다. 이 중에 대지가 151평, 전이 122평입니다. 오리지널 흙집 한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건평은 30평 정도 되겠고요.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지만 구들빵도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은 내부에 하나, 외부에 하나 이렇게 가지고 화장실도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평창 읍까지도 가깝습니다. 15분 정도면은 평창 읍내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평창 읍내에는 시골이지만 큰 마트도 있고 그리고 병원도 있습니다. 영월 주청까지도 20분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원주하고 가깝습니다. 원주도 40분 정도면은 원주 시내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집 뒤쪽으로 붙어있는 산이 구규림입니다. 그리고 국어도 좀 붙어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는 토지는 거의 한 400평 정도가 되어 보입니다. 앞쪽으로 작은 계곡물도 흐르는데요. 올해 봄에 좀 많이 가물어서 물이 많이 보여지진 않았지만 앞에 쪽에도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좀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평창강에서 민물고기 잡는 모습인데요. 평창강은 고기가 정말 많습니다. 보시면은 미꾸라지, 꺽지, 빠가, 내자 뭐 이런 토종 민물고기들이 정말 많이 살고요. 다슬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에 이사 오시면 이런 이제 민물고기 다슬기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내를 이어가겠습니다.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 앞쪽으로 이렇게 마당 겸 주차장이 넓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길은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네, 넓진 않아도 포장된 길로 언덕 없이 이렇게 쭉 올라오기 수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흐르는 네, 여기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인데요. 네, 올해 가뭄이 아주 극심할 정도로 봄 가뭄이 심각한데요. 지금 아주 가물었을 때 그래도 물이 좀 보입니다. 네, 이런 물은 이제 한 비 두세 번 정도 1리틀 정도 내리면은 금방 불어납니다. 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바로 앞쪽에 있고요. 네, 집 쪽으로 이렇게 돌담 예쁘게 쌓아가지고 네, 전체적으로는 토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집 앞에 마당 겸 주차장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로 흙집이 위치를 해 있고요. 네, 아래쪽에 마당 겸 주차장 충분히 주차 몇 대 할 수 있을 정도로 면적 넓게 되어 있고요. 네, 일부 국어 부지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쓸 수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 사과나무인데요. 사과가 꽤 열렸습니다. 네, 평창도 이제 사과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 됐는데요. 네, 사과나무 이런 거 대추나무죠. 대추나무도 있고요. 네, 여기도 텃밭 할 수 있는 면적들 충분히 되어 있고요. 저 안쪽으로는 네, 복숭아, 개복숭아 나무도 큰 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 하우스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는 이렇게 돌 계단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옆쪽으로도 돌아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 볼 텐데요. 네, 올라오면은 앞에 흙집 보여지고요. 네, 지금 여기가 뒷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 뒤쪽 네, 여기 데크도 조그맣게 이렇게 깔아 놓았고요. 네, 야외 수도 시설도 보여집니다. 야외 수도 시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 정말 오리지널 흙집입니다. 네, 흙 발라가지고 이렇게 아주 두껍게
건강에 좋은 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 보니까 소나무, 반송, 또 여러 가지 나무들, 또 식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흙 발라서 아주 두껍게 정말 오리지널 흙집. 이런 집들 요즘 보기 참 드문데요. 이따가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놀라실 겁니다. 진짜 흙집 오리지널로 잘 지었습니다. 나무 오가피나무도 있고요. 뭐 전나무, 소나무들이 특히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큰 나무문이 현관문입니다. 네, 주차장에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올라와도 되고요. 이쪽으로 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네, 현관문도 아주 큰 문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네, 현재는 지금 이쪽 문은 안 쓰고 뒷문으로 좀 출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현관문 아주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옆쪽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외부는 이렇게 흙하고 나무로 외부 마감을 해 놓았고요. 옆쪽까지 이렇게 소나무 이제 길 따라서 쭉 심겨져 있습니다. 네, 여기 뒤쪽에 불 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 방 하나는 이제 구들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안전하게 이렇게 불 뗄 수 있게끔 불 떼는 곳이 집 옆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바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텃밭이 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길쭉하다 보니까 이제 집 위쪽으로는 이렇게 텃밭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뭐 현재는 뭐 야채들 이렇게 많이 심어 놓진 않았고요. 네, 지금 보니까 네, 이게 나물치인가요? 나물치 뭐 파도 조금 심어져 있고 네, 여기는 머우대도 좀 보입니다. 네, 여기 위쪽 토지까지. 네, 그래서 이제 구교지 뒤에 이제 구교림이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일부 조금 더 사용하는 토지들이 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 한 100평 정도는 더 넓게 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여기도 다 텃밭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면적입니다. 네, 이 안쪽에는 머우대가 정말 많은데요. 지금 머우대 끊어가지고 이렇게 울고가지고 나물 무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집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은 먼저 거실이 이렇게 넓게 보여지고요. 네, 내부도 보니까 정말 오리지널 흙집으로 지었습니다. 네, 안에도 거의 한옥과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큰 나무들 써가지고 천정 고도 높게 해서 거의 한옥 비슷한 스타일의 흙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영상으로 나무 크기가 좀 제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위에 올라가 있는 나무들이 아주 크고 좋은 나무들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한옥 스타일의 흙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오른쪽으로 안에 큰 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방이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방이 아주 큽니다. 네, 지금 이런 흙집 질라면은 진짜 비용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방 이렇게 원형 형태로 하고 있고요. 지붕 위에도 이제 천정 보면은요. 네, 천정도 이렇게 원형 스타일로 아주 높게 네, 아주 큰 방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원형 스타일의 큰 방 그리고 이제 거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안쪽으로 지금 요 문이 뒤에 이제 다용도실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이고요. 네, 여기 작은 주방 시설이 있습니다. 네, 주방은 뭐 크지 않고 이렇게 작게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방이 하나,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여기 방이 하나 더 이렇게 작은 방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너편 쪽으로 구들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쪽 건너편 쪽으로 여기가 이제 구들방이 되겠는데요. 네, 아까 외부에서 이제 불 떼는 거 보여드렸죠. 거기서 불 떼면은 요 방 하나는 이제 구들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멍석 이렇게 깔려 있는데요. 찜질방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흙집에다가 구들방이니까 뭐 건강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네, 외부에서 이렇게 불 뗄 수 있게끔 네, 외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구들방까지 방은 3개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원형으로 되어 있는 방이 가장 큰 방이고요. 네, 작은 방 하나, 여기 구들방까지 이렇게 방세 개. 네, 여기 이제 화장실 쪽으로 가보겠는데요. 화장실 입구에 이렇게 수전 예쁘게 수전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화장실 욕실이 있습니다. 욕조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화장실 욕실 하나, 바깥쪽에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 주방 쪽에서 뒤쪽 다용도실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은 이쪽이 다용도실이 되겠는데요. 이쪽은 뭐 김치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 다용도실. 다용도실에서 이제 뒷마당 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문으로 나가면은 아까 뒷마당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상 오늘 강원도 평창강의 오리지널 흙집 구들방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집 지으려면 진짜 비용 많이 들것 같은데요. 아래쪽에 매매 금액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도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네, 영상 잘 검토해 보시고 보러 오시면 또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